네,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세 번째 특별 보도 시간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을 취재한 장인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장 기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어떤 겁니까? 네, 지금까지는 김건희 여사에게 준 명품 선물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28분간 대화를 나누는데 예.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지난 시간에 저희가 잠깐 예고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28분이라는 게 사실 적지 않은 시간인 걸로 보여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것 같은데 문제가 될 만한 발언이라고 할 만한 게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들어보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 예. 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잘하시는 여자들이 이게 어두운 색이 있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극적으로 이렇게 멀쩡한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치 예. 공세라서 또 이해는 가는데. 너무 하는 거래 너무. 아무튼 저는 뿌리 깊은 사실은 이제 기독교 지방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플레임을 걸더니 저를 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그건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는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 세력이 같이 노른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그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이편 내편이 아닌데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춘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발언 역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가 대선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화 후반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여사는 평소 통일운동을 해온 최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 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잘 해내서 소문이죠. 그러면 뭐 대한민국 지금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도 그런 것도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28분 내내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 저도 주목했던 이제 김건희 여사의 말 중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든지 대통령 자리 올라가니까 라는 이런 부분인데 이건 혹 듣기에 따라서는 혹시나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 아닙니까? 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발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는 건데요. 한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최재형 목사와 28분 동안 얘기하면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이렇게 여러 차례 되풀이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한 실수다, 확대 해석한 거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리포트에도 저희가 잠깐 소개가 됐습니다만 과거 녹취록 보도에도 나와 있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무사하지 못할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된 이후에도 뭐 유사한 맥락의 발언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아까 후반부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다. 우리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자. 이런 발언도 글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이지 대통령 부인이 하기에는 좀 부적절한 발언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남북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도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남북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 특히 미국의 이해와 동의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예.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자기가 나서겠다. 남북 통일을 해야 한다. 심지어 북한 주민 다 수용하겠다. 예. 이런 발언들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고 결심하면 그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마치 자신을 대통령보다 더 높은 존재, 더 많은 권능을 가진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듭니다. 네. 실제 그런 거라면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말이 그냥 뭐랄까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외 순방 나갔을 때 기억을 해보면 뭐 몇몇 논란들이 좀 있어 왔잖아요. 마치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면들이 뭐 이미 여러 차례 대중에게 공개가 됐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큰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외교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저렇게 행동하라고 지시하는 장면이 이미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죠. 또 의장대 사열처럼 양국 정상만 함께하는 공식 일정에 김건희 여사가 자꾸 참석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올해 7월엔 폴란드였죠. 윤석열 대통령을 뒤따라 의장대 사열을 받으려다가 폴란드 측으로부터 제지당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이미 많은 언론에 비판과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김건희 여사는 꿋꿋하게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국제 외교 무대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이번에 최재형 목사와의 대화에서도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이 드러난 걸로 보입니다. 네. 이날 대화가 28분 정도 계속된 거고 짧은 시간은 아니어서 이 얘기 말고도 또 다른 얘기가 있었을 법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는 자신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다. 어떤 의혹인지 궁금한데요. 리포트를 같이 만나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가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해야지 자꾸만 무슨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저는 악세사리 같다 말씀드렸죠. 원래 악세사리를 원래 안 해요. 제 직업상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어도 저는 제 사진 보면 저는 맨날 이런
후트만 입고 있어요. 고식일자다 보니까 그렇게 악세사리나 이런 걸 원래 아주 옛날에 샀을 거 아예 안 샀거든요. 재산 신고 보니까 보석류는 하나도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저희 총무비서관실에서 보충 신고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하지 않습니다. 해외 순방한다고 최소한 악세례가 있어 될 것 같다 가지고 다 어떻게 해가지고 빌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못 그러면 저는 그게 얼마 지짜리일지도 모르고 빌린 거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디 건지 모르는데 해가지고 빌렸는데 빌렸다고 얘기했는데 뭐 제가 샀다 그러고 아니 샀으면 샀다 그러죠. 저는 어디 건지도 모르고 좀 빌렸어요. 친구 엄마들이 악세를 필요한데 다 살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저희는 이제 축산통부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랬더니 아니, 특수활동비가 없어요? 10원도 없어요, 지금. 그건 말도 안 돼. 진짜 10원도 없어요. 다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는 옷들 같은 거 다 완전히 국산이에요. 국산. 저는 제가 뭐 지금 사는 옷이나 이런 걸 다 저는 다 이렇게 다 지금 제 카드로 제 돈 사는 걸 다 지금 저는 다 해놓고 있거든요. 옷값이 더 비싸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 소상공인한테 사는 거니까 저는 다 이렇게 해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남편 월급, 제가 지금 돈벌이가 없으니까 남편 월급 사고 제 원래 돈 사는 거니까 비싼 걸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청와대는 왜 그게 그렇게 또 처음에 안 들어가시게 된 건 왜 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 청와대를 이렇게 옮긴다고 하는 거는 노무현 때부터 계속 말이 있었어요. 그랬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옮기고 싶었고 그거 아세요? 아 그렇죠 알죠. 네, 뭐,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연다 뭐 네네네 근데 못 옮겨졌잖아요. 저희가 옮긴 거예요. 저는 사실상 너무나 많이 피해를 봤죠.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 여기 한남동 완전 아주 비교도 안 돼요. 그냥 학구방이요. 거기 비하면 시설도 아주 낙후돼 있고. 지금 여기 들어가실 관저요? 네네네. 일단 경호 문제가 문제가 돼가지고 딴 거는 뭐 인테리어는 대충 했는데. 네, 리포트를 보셨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가 따로 최재형 목사가 뭘 묻진 않았는데 그 목걸이 얘기를 먼저 꺼내는 장면이 보였고 그 목걸이가 그때 당시에도 몇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첫 해외 순방이었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른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목걸이와 브로치가 두 달 뒤인 8월에 논란이 되는데요. 목걸이 가격이 6천만 원, 브로치가 2,500만 원가량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나치게 비싸다, 이런 논란과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고가의 제품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됐다, 이런 사실도 지적하면서 당시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때 실제로 그랬기도 하고 저희 잠깐 장면에도 나왔습니다만 국회의원 질의 과정 중에서도 공직자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 이제 세상에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방문했을 때가 9월 13일이니까 예. 이 같은 논란이 한창 떠들썩하던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김건희 여사가 대화 중에 갑자기 먼저 이 논란에 대해서 입을 연 겁니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러니까 친구 엄마라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빌려줘서 한 거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는 사실 좀처럼 믿기 힘든 내용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국제 외교 무대에서는 사실 영부인들의 어떤 장신구랄까요? 이 장신구들이 하나하나 또 의미를 갖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대국이나 또 자국민한테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써서 하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인지 무슨 제품인지 모르고 친구 엄마가 빌려주니까 그냥 했다라는 설명? 굳이 곧대로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친구 엄마가 누군지, 어떤 경로를 통해 빌린 건지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지인이 빌려주니까 빌려주는 거 받아서 한 거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영부인이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담에 참석하면서 장신구를 이런 식으로 착용했다는 말은 좀처럼 믿기 힘든 일입니다.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빌렸는지 해명하면 되는데 예. 지금까지도 이와 같은 해명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김건희 여사 발언 중에 하나 더 살펴볼 대목은 특활비가 10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 남편 월급 가지고 국내 소상공인들 국산품 비싸지 않은 의류만 산다. 그리고 뭐 그 내용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싶고 실제 모르겠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명품을 즐겨 입는다는 거는 저희가 이미 일찍이 보도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뭐랄까 좀 앞뒤가 안 맞는 말같이 들리거든요. 네, 이미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행태와 김건희 여사의 말이 서로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예. 또 이명수 기자가 백화점 디올 매장에서 가방을 살 때 매장 직원이 했던 말과도 서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매장 직원은 대통령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디올 제품을 주문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저렴한 제품만 산다는 김건희 여사의 말이 맞다면 디올 매장 직원이 거짓말을 한 게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게 되겠죠. 예. 하지만 디올 매장 직원이 영부인을 상대로 이 같은 거짓말을 했을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산 품목들을 다 기록해놓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사는 품목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리포트에서는 생략이 됐지만 실제 대화를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는 자신이 기록한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예. 김정숙 여사의 예를 들면서요. 김정숙 여사도 의류 장신구 구입 내용을 공개 안 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부인과 관련된 물품 구매 내역은 공개하지 않는 게 맞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관저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관저 이전 얘기를 하면서 뭐랄까 청와대보다 낙후됐다 이제 그런 표현을 김건희 여사가 썼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지금 일부 보도로는 청와대 이전 비용이 그러니까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1조 원에 버금가는 예산이 든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땐 과연 어떻게 바라볼지 아마 오늘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좀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늘 저희가 뭐 전해드릴 내용은 28분간에 나눴던 대화 중에 어떤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요목조목 정리를 해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내용들을 저희가 보도를 해볼까요? 네,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를 만날 때 몰카를 숨겨 들어갔는데요. 네, 이건 대통령실 경호처 의 경호 그리고 보안 검색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내일은 코바나 콘텐츠에서 보안 검색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진행됐는지 또 최 목사는 어떻게 손목시계 카메라를 숨겨서 들어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저희 특별 보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노출이 됐습니다만 특히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것도 역시 궁금했던 부분인데 내일 보도를 보신다면 아마도 많은 부분들이 또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관련 특집방송 오늘 3일째인데요. 지금 VCR 저희들이 먼저 촬영해놓은 VCR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경악스럽다. 기가 막힌다. 내가 생각했던 것, 정치권에서 소문이 돌던 것이, 세간에 돌던 소문이 맞구나. 정말 저랬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깊숙하게, 자세하게 또 취재 뒷얘기까지 이 VCR에 나오신 분들을 모시고서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재를 항상 도맡아 하고 계신 우리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장인수입니다. 네, 제 옆에 최재형 목사님, 네, 요즘 화제 인물이 되신 최재형 목사님 어려운 걸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재형입니다. 네, 그리고 제 옆에 청와대 전 부대변인이시면서 항상 도움 말씀을 주시는 우리 임세은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은입니다. 최재형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굉장히. 네. 네, 어느 정도. 네. 밤길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안전합니다. 네. 네. 집에를 못 들어가고 계시다고. 예, 그냥 모처에서. 아, 그래요? 그냥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모처에서 네.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기자들이 아마 일부 기자들이 집 앞에 좀 진을 치고 있나 봐요. 아, 그래요? 인터뷰를 거절해도 아마 이제 차량을 대놓고 목사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아마 인터뷰를 시도하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대기를 못 들어가시고 제가 예, 옷을 못 갈아입으셔가지고 지금 불편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켓을 가지러 네. 갔는데 그냥 또 이제 극우 매체 인터넷 기자들 또 뭐 여러 또 지상파 방송국 차들이 네. 집 앞 주차장에 또 있고 경비실 앞에도 있고 네. 우리 집에 노크도 하고 아마 이 방송을 오늘 그 언론인들이 다 보시면은 궁금해하거나 또 물어볼 질문들을 오늘 시원하게 다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목사님 얘기는 조금 있다가 좀 듣고요. 네, 좀 아껴놔야 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쭉 취재를 올 곳까지 이제 세 차례 해서 VCR을 이제 촬영하시고 직접 그 리포트까지 하셨는데 전반적인 흐름만 먼저 좀 짚어주시죠. 오늘의 중요한 주제. 예, 그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지난해 1월이었죠. MBC 스트리트에서 이명수 기자와 김건희 당시 이제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의 와이프 김건희 여사의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보면 네. 가장 핵심적인 김건희 여사의 워딩이 내가 정권 잡으면 거긴 가만 안 둘 거야. 맞습니다. 예. 를 처음 들었거든요. 국민들이. 그때는 저희가 좀 기자들도 그렇고 시청자들도 그렇고 경악스러운 얘기지만 처음 딱 한 번 나온 얘기다 보니까 네. 저게 농담이냐 아니면 그냥 원래 말투가 저런 거냐 이게 헷갈렸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대통령 당선되고 김건희 여사가 스스로 대통령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해외 나가면 더 그러시고요. 그렇죠. 국내에서도 뭐 마찬가지로 그러시고 그 대통령실 홍보팀에서 올리는 사진을 보면 주인공은 다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네. 여사가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사진을 올리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네. 왜 그러는 거지? 왜 그러는 거지? 이런 세간의 의심, 의혹 네.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이 많았는데 지금 보면 본인을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내가 해결하겠다. 내가 나서겠다. 이 자리에 올라 보니까 그렇게 하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지금 수차례 계속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네.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네. 예. 본인이 지금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동안 그렇게 행동했는지가 사실 오늘 방송으로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사람이 외국 나갔다가 비행기 출입해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내려와서 그 마중 나와 있는 그 장관들의 맨 끝에 서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내려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악수하는데 네. 마지막에 그게 연합뉴스 TV였던 걸 기억이 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이 있었을 때 네. 상당수의 국민들이 대통령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영상을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네. 그 당시 이제 부부끼리 왜 악수하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이 악수를 다 하고 갑자기 획 돌아서 김건희 여사랑 악수를 합니다. 네, 딱 서 있다가 네. 도열에 있었죠, 네. 같이.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대통령 혹시 멀미 나가지고 저렇게 정신이 없는 거냐, 비행기 멀미 나서. 이런 얘기가 있었었는데 보통 그러면 그 상황이 의전상 맞지 않는다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약간 잠깐은 놀래야 되거든요. 왜 갑자기 대통령이 획 돌아서 나를 악수하는지. 근데 이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악수하고 정말 쓱 갑니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청와대에 계셔 보셨지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대통령과 여사님이 예. 악수하는 경우는 저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죠. 그 공개 석상에서 악수한 일은 없죠. 예를 들어 뭐 비행기 타러 올라갈 때 이제 약간 이렇게 잠깐 잡아준다던가 이런 모습은 있지만 이걸 정말 공식적으로 악수를 하는 모습은 없죠. 있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네. 기자들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네. 그걸 알고 있었을 텐데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단순한 의전 실수인지 윤석열 네. 대통령이 뭐 잠깐 깜빡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장면도 희한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쭉 있는 게 한두 번 있는 게 아니라 장인수 기자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7시간 내에 뭐 내가 정권 잡으면도 있었지만 훨씬 그 전으로 넘어가면 한동훈 장관과 300번의 카톡을 하잖아요. 네.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도 좀 이상한 게 본인이 검찰총장이 아닌데 왜 300번 넘는 카톡을 통해 보고를 받는 것처럼 보입니까? 네. 말로는 총장과 연락이 안 된다고는 하지만 안 된다고 부인이랑 300번 카톡할 일은 없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상했고 나중에 이명수 기자가 뭐를 제보할 일이 있다 하니까 기다려봐. 내가 한동훈이한테 말할게. 이런 게 자체가 저는 무언가 윤석열 대통령을 그동안도 계속 지배한 것은 아닌가라는 네. 그런 의심이 들만하죠. 여러 가지. 예, 하여튼 저 자리에 지금 목사님이 계셨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거를 네. 이제 몰카를 그 내용을 갖고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흐름 처리를 하면서 편집을 해서 리포터로 만든 건데요. 일단 목사님께서는 통일운동도 오랫동안 하셨고요. 그죠? 목회자 활동도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테니까 아주 짧게 좀 소개를 좀 해 주시죠. 네. 네. 뭐 저는 여기 서울의 소리에 네. 지난 대선 기간에도 6개월 동안 네. 매주 출연해 가지고 제 신분을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계시고 네. 뭐 이제 오랫동안은 아니고 저는 이제 목회자 신분으로서 이제 대북사역 통일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에 나와서 강연활동, 집필활동을 네. 주로 합니다. 그래서 네. 책이 저서가 한 20여 권 네. 그다음에 아마 해외 교포로서는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강연을 한 사람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더라고요. 뭐 지자체, 교회, 성당, 네. 사찰, 민족 종교, 뭐 학교 뭐 어디든지 이제 불러주면 캐리어 끌고 북한 바로 알리기, 미국 바로 알리기, 또 남북 화해 협력, 통일 이런 강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명수 기자가 출연했었는데요. 네.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그래요. 이명수 기자한테 제가 질문을 했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알게 됐느냐?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명수 기자가 이제 그 백화점에 가서 디올 그 백을 샀고 화장품에도 네. 같이 사는 그런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이명수 기자도 마찬가지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서울의 소리 방송에서 알게 됐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궁금해하실 게 이제 어제도 이제 이명수 기자가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 처음에 그 김건희 씨하고는 어떻게 알게 된 겁니까? 아,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설명했지만 양평이 고향이어서 알게 된 겁니까? 뭐 이게 어쨌든 접촉이 된 그 배경을 질문하시는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좀 언급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 프로에서도 네. 대선 기간에 제가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는 10년 동안 한국에 틈나는 대로 미국에서 와서 통일운동을 하고 이런 평화통일에 굉장히 이제 그 방점을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후보들이 어떤 대북정책이나 통일정책을 낼까 거기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께서 선제타격 또 이제 어떤 친일 친미적인 발언들 네. 반북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언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좀 많이 긴장을 하고 이게 누군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남과 북을 동시에 바라보는 그런 앵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사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감각으로 정책적인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김건희 여사하고 제가 접촉을 하게 됐고 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죠. 연락을 드렸고 또 공감대를 찾아서 네. 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대화의 공통점을 많이 찾았는데 뭐 고향도 같은 고향이고 네. 또 이렇게 알려진 대로 또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고 학창 시절에 또 제가 양평 읍내에서 10리 떨어진 곳에 제가 태어났는데 네. 양평에서 제가 초중고등학교를 다 다녔으니까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장날이면 어떤 어느 특정한 약국에 보따리 맡겨놨으니까 그거 찾아가라. 또 뭐 이제 장날에 이렇게 식구들 자녀들 우리가 칠남매인데 네. 뭐 약을 사러 가시고 그러면 또 서울약국이라는 데 꼭 이용하셨는데 그 서울약국이 우리 여사님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운영을 하셨는데 아, 그래요? 그 운영은 그분들이 약사로서 하셨지만 김 여사의 부친께서 그걸 실질적으로 소유권자고 운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인연도, 그런 인연도 이제, 있고 또 우리 형님이 양평군청에 한 30여 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그때 또 여사의 부친도 양평군청에 근무하셨을 때 또 그런 인연도 그래서 있고 그래서 이제 친분도 있으시고 뭐 그런 부분도 네. 있고 제가 또 뭔가 이제 대화를 친분을 좀 이제 가져야 뭔가 이제 조언 같은 것도 그러다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벌어졌는데 네네. 후보인 윤석열 후보 그죠 김건희 네네. 씨의 남편이죠 예예. 그 윤석열 후보가 뭔가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남북 간의 대립 관계라든가 적대적 관계 이러한 네네. 공약이라든가 발언을 많이 하니까 조언을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접촉을 하셨다 그렇게 제가 정리해도 됩니까? 그렇죠. 뭐 네. 내가 뭐 굳이 뭐 이제 통일운동을 하시는 분이고 네, 대통령 내외 뭐 알아가지고 뭐 내가 무슨 북의 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네.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뭐 공직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기득권을 뭐 바라는 목적도 아니고 그렇죠. 미국 시민권자시고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네. 좀 단축해서 여쭤보면 화장품 세트 어제도 예. 이명수 기자가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명수 예.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화장품 세트 그게 샤넬이죠? 네. 한 19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던데 그럴 그거를 겁니다. 이명수 기자의 개인 돈을 내서 맞죠, 그죠? 네, 목사님 네. 돈은 아니었죠? 예, 예. 그렇죠. 이제 예. 그 아무래도 제가 대선 기간에는 네. 사실 윤 후보를 신랄하게 비판했어요. 여기 이제 방송에 나와서 뭐 이제 윤 후보뿐이 아니라 모든 후보들을 제가 보는 관점에서 네. 목사와 스님이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각 성직자들이 나와서 각 종교가 바라보는 이번 대선이라는 타이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게 이제 방송이 됐는데 네. 그때 저는 이제 많이 이렇게 반복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비평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편은 딱 해보니까 이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우리 민주주의는 어떤 페어플레이잖아요. 당선 한 표 차이라도 당선됐으면 그렇죠. 뭐 축하해 주는 거고 나무 위에 올라가라고 해놓고 밑에서 흔들면 안 되잖아요. 뭐. 저는 적극적으로 대북 정책, 통일 정책을 최대한으로 지원해주고 조언해줄 의향이 있어서서 이렇게 저는 접촉을 했던 거고 네. 그게 또 당선자 신분일 때도 여사를 통해서 많은 또 조언을 조언 자료도 많이 네. 보냈어요. 그 미국에서는 그 대통령이 됐을 때 승복을 하고 그런 문화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화에도 익숙하셨겠네요. 그렇죠. 뭐 허니문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정적들이나 반대파라고 할지라도 당선되면은 축하해 주는 게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하고의 약속이 잡혀 있어서 면담이 잡혀 있어서 네네.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걸 이명수 기자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셨던 네네네. 모양이죠? 예, 축하해 주려고 예, 이제 뭐 저 신라호텔 국빈만찬에도 초청을 스페셜하게 해주고 또 그래서 이제 접견 날짜가 이제 정해지게 돼서 네. 그냥 가는 것보다
뭔가를 좀 이렇게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선물로 진짜 네. 준비해 갔어요. 준비했는데 이제 제가 돈이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이 기자한테 내가 이제 의논을 했더니 목사님이 무슨 돈이 있냐고 제가 일단은 제가 나중에 갚는 거 그런 건 얘기는 안 하고 일단은 이 기자가 제가 사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일단은 제가 그거를 받아서 네. 그걸 가지고 이제 전달해 드렸죠. 네, 이게 네네. 샤넬 그게 화장품 세트 예, 195만 원 상당의 네네. 물품이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김건희 씨하고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셨던 처음은 걸... 아니고 두 번째 이제 대통령 취임식 날 예. 신라 호텔 이제 만찬장에서 이제 뵙죠. 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나신 건 면담을 하신 건 이제 처음이신데.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핵심 우리 장인수 기자가 리포트한 분의 핵심은 네네. 거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나누고 있는데 전화가 띠르릉 와서 김건희 씨가 전화를 받았는데 뭐라고요? 금융위원이라고요? 아, 네네네. 네, 네,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날은 이제 그냥 순수하게 이제 접견을 하는 이제 날이었는데 네. 좀 시간이 길었어요. 뭐 이번에는 한 30분 정도뿐이 안 2차는 30분이었지만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대화를 하시는 도중에 이제 길게 대화를 하니까 어디선가 이제 전화가 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굉장히 바쁜 제 앞에서 했으니까.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엿들을 내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앞에서 전화를 받으시니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 인사개입, 인사청탁에 준하는 그런 통화 내용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게 왜 인사청탁과 인사개입이라고 느끼셨습니까? 아, 뭐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네. 그런 이제 단어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뭐 잠깐만 하면서 이제 앞에 그 여사 앞에 필기 도구가 없으니까 뭐 저하고 대화를 나누는 상황이니까 필기 도구가 없으니까 벌떡 일어나시더니 등 뒤로 가셔가지고 등 뒤에는 두 명의 여비서가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책상이 있어요. 그 한 여비서의 책상 가서 뭔가 그 메모를 하시더라고. 그건 난 이제 메모는 보지 않고 볼 필요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제 듣기만 했죠.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그게 충격적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어떤 처음에 이제 약속하신 것처럼 저는 대통령이 돼도 집에서 내조만 하고 드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공개적으로도 했습니다. 네,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하셨는데 그거는 또 무리가 있다고 봐줘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외국의 영부인들도 방문하고 우리 국가 또 정상회담도 해외 순방도 있고 그러면은 이제 나갈 수도 있고 해요. 그것까지는 네. 뭐 이제 영부인 활동을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닌데 아 어떤 국정기입 인사청탁까지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거를 그런 전화가 있으면 이제 뭐 살살 말하거나 그렇죠. 나가서 한다거나 끊었다가 있다가 연락을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앞에서 너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보고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 부속실이 없잖아요. 영부인을 따로 관리하는 제 부속실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현재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실에 소속이 돼서 그냥 대통령실에 계시는 분으로 지금 소속이 네. 됐기 때문에 이거는 좀 심각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께서 네네.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얘기하는 도중에 네. 김 여사가 전화를 받았는데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라고 제 워딩이 정확합니까? 예. 네, 뭐 그런 식의 네. 예, 대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야 충격을 받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이래 그러한 느낌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뭐 다른 대화도 많이 알겠습니다. 여러 주제를 예. 이제 뭐 종교 이야기, 정치 이야기, 뭐 네. 전임 대통령 이야기,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하실 것인가에 뭐 어떤 국정 방향이 어떤 거 뭐 그런 이야기 좀 많이 나눴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이제 알겠습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죠. 자, 그러니까요. 네. 그날은 녹취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녹취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냥 순수하게 찾아뵙고 인사하고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이야기 나누는 임재훈 소장 의도였죠. 장 기자하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을 장 기자께서 먼저 들으셨겠지만 들어오면 녹취는 안 했지만
상당히 정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렇죠? 예, 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네. 기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고는 싶은데요. 예. 기자는 뭐 믿음으로 갈 수는 없는 거고 네. 팩트로 확인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저한테 계속 일관되게 네.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다시 좀 답답해 하십니다. 제가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냐. 뭐 그 현장에서 메모한 게 있냐. 메모지를 봤냐. 인사청탁을 했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뭐 볼펜 색깔이 뭐였냐면 이런 것까지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이제 확실하게 취재를 해야 되니까 아주 그렇죠. 구체적으로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제 목사님은 그거를 수차례 얘기하는데도 제가 계속 안 믿는 듯이 그런 질문들을 해대니까 좀 기분 나쁘셨겠어요? 네 그렇죠. 저한테는 왜 내 얘기를 안 듣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녹음 파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황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파일이. 법정에서도 정황이 있으면은 돈 먹은 놈, 돈 준 사람 했을 때 정치인들 정황이 있으면 그건 유죄로 하는 거로 제 네. 예입니다만 네, 네. 됩니다. 다만 근데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목사님 말에 그래도 논리적으로 제가 납득이 되는 부분은 1차 면담 때 아무런 녹음을 한다든지 무슨 뭐 촬영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시도를 전혀 안 했다는 점 그리고 선물도 무슨 뭐 공작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요. 처음에 이명수 기자가 가서 28만 원짜리 사왔다가 네. 둘이 같이 보고 근데 이게 너무 작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래요? 너무 소홀한 것 같다. 그러니까 요만해요. 그냥 예. 향수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명수 기자가 가서 또 사옵니다. 예. 좀 이번에 큰 걸로. 그러니까 이게 뭐 공작이라기보다는 아 그냥 뭐 선물이 필요하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제가 그렇게 이제 보이고. 드리는 선물이니까 그렇죠. 너무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여기 핸드폰만한 조그만한 향수 하나 사왔길래 예. 이건 너무 소홀하다. 좀 더 비중 있는 거를 해라. 나중에 내가 돈이 되면 주겠다.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명수 기자가 다 결제해서 사다 준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사청탁 얘기를 입증은 할 수 없지만 이 얘기를 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게 녹음이 필요하겠다. 네. 이걸 입증을 하려면 그렇죠. 예, 이게 필요하겠다. 네. 라고 마음을 먹고 2차로 이제 디올 선물을 할 때는 태도가 이명수 기자 최정 목사 둘 다 태도가 확 바�입니다. 이명수 네. 기자도 백화점 들어갈 때부터 촬영을 하고. 예. 네. 자 임세훈 소장님은 지금 목사님 네. 얘기하신 금융위원 임명하라고요. 아, 어? 예. 그 정황들 쭉 설명하셨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도에 나왔던 내용 말고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처음에 초청을 받으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되고 바로 저녁 만찬에. 신라 호텔 영빈관. 네, 만찬까지는 초대는 받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거 좀 각별한 사람 초대는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가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 카톡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또 다른 만남이 성사되는 것, 개인적인 만남. 저는 그 과정이 좀 매우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청와대에 있었을 때의 네네. 경험을 되살려봤을 때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 배우자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냥 민간인과 그렇게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또 다른 만남을 약속하는 것이 전 그게 매우 신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 과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만남을 어떻게 약속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그 만남을 약속하고 선물을 산 건지 아니면 선물 먼저 사고 약속을 한 건지 뭐 이런 것들 질문 간단하게만 답변하십니다. 아, 뭐 예. 오늘 목사님 청문회. 네, 아니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 아 너무 좋죠. 네, 이게 밝혀지는 게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선물도 선물이라는 거는 주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되니까 그렇죠. 제가 어떤 선물인지 사진을 찍어서 먼저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이런 선물을 사가지고 준비했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싫다 아니면 목사님 이런 거 목사님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거 그냥 두고 오세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면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 거는 부정한 행위니까 두고 오십시오.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적견 일자를 알려주셨다고. 그래서 들어간 거죠. 그걸 알겠습니다.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초청 만찬 이후에 이제 카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라. 그런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제. 것들이. 금융위원을 임명하라고 라고 하는 이 정황을 쭉 설명하셨는데 네, 임재훈 소장님은 기자는 아니시니까 우리 네. 장인수 기자께서는 이제 보도를 하려면 팩트에 입각해서 해야 되니까 네. 꼬치꼬치 우리 목사님 긴장 정도로 물어봤다 저는 그게 더 좋습니다. 네. 임재훈 소장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런 문제 정치도 오래 하셨고 그래. 아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 이 영상이 없었다면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그런 이런 일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디올 영상 말씀하신 거죠? 네, 디올 영상 실제 그 영상이 없었다면, 네. 아예 뭐 그냥 꾸며낸 얘기겠지. 제가 아는 상식의 기준으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영상으로서 확인을 했고 대화 내용도 들었고 해서 지금 매우 놀라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앞단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돼서도 민간인과 이렇게 교류를 그 카톡을 할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이 저는 신기해서 네. 그래서 그런 정황을 이제 여쭤봤죠. 제가 좀 오버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혹시나 이 대통령실이나 김건희 여사가 앙심을 품어서 혹시나 법정에 가셨을 때 지금의 금융위원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언론에서 얘기하시고 그랬을 때 오늘도 언론에 나와서 얘기했어요. 이 문제는 뭐 전혀 변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아 제가 오버하는 걸로 네, 수도 있는데. 네. 뭐. 네. 제가 들은 거를 그대로 그냥 알겠습니다. 예, 전해드린 거니까. 그 정도, 그리고 그 저는 이제 예. 그 현장감하고 또 이렇게 제가 전하는 거하고는 많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네. 예, 현장에서는 사실 많이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한다는 거는 정권을 잡은 이 집권자들이나 그 정권 세력들이 어떤 공적인 임무, 공적 수행을 투명하게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느냐,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정말 객관적으로 하느냐, 이거를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은 예. 목회자로서. 예, 이제. 그리고 이제 정권이 그 가족들, 뭐 영부인도 속할 거고, 대통령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도 속할 것이고, 고위직도 포함해서 그분들이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어떤 월권을 하고 있지 않을까, 또 초월적 헌법을 유린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이제 어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고 일반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고. 알겠습니다. 저도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자라는 말이 나와요. 선지자, 예언자가 나오는데 예언 혹은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앞날을 무슨 점쟁이처럼 앞날을 내다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예언자가 아니고 권력자와 부자를 감시하고 그걸 투명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직책이 바로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저도 여사를 매우 아끼고 국정을 잘하기를 원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실은 이렇게 이런 게 있었던 거지. 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내가 느낀 걸 얘기했으면 충격요법이 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해야 나머지 3년 반에 남은 임기도 더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단도리 잘하고 더 국정수행을 잘 하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이런 일을 도모를 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 네. 목사님이 제 개인적인 목사님인데다가 네. 직업이 강연자세요. 네, 한번 말씀을 시작하시면 끈치를 알겠습니다. 않고 예. 감사한데 아까 질문 잠깐만요. 아까 질문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 아까 인사청탁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취재와 관련된 얘기를 작년 9월이었죠. 저희가 처음 만난 게 목사님과 제가 만난 게.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고 일관되게 한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수사가 시작된다든지 어디 간다고 해서 말씀이 바뀔 분은 아니라고 지금 제가 취재 기자로서의 예, 팩트네요, 그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선생님 물어보게 맞습니다.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예. 좀 가벼운 건데 화면에 보면은 김건희 여사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기분이 혹시 어떠셨는지 이게 어르신인데 아,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네. 그냥 내가 영상에는 못 나가게 사실은 부탁을 해서 안 나간 건데 적나라하게 가래침도 많이 뱉으셨고 아이고.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적견자 앞에서 앉아 있는 모습은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단정한 모습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뭐 정갈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보다는 굉장히 편한 자세로 다리를 두 다리를 올려놓고 앉고 뭐 그렇게 편하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이해는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악의적인 편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보면. 근데 이제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보도의 품격을 위해서 그리고 사실을 아주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서 악의적인 편집은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추한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다 뺐습니다. 예, 일부러 다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여쭤본 게 많지만 또 이제 그 몰카 이제 그 관해 가지고 어제 이명수 기자가 나와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그래서 몰카를 그 디올백을 백화점 가니까 정면에 디올 그 백화점에 디올샵이 있어서 벌써 디올 300만 원짜리를 구매해서 같이 가셨었죠? 아닙니까? 아니요. 둘 다 두 번 다 이명수 기자가 혼자 했습니까?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구매해서 그 다음에 목사님이 그걸 이제 갖고 들어가시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그러니까 나오셔서 금융위원이라는 이런 인사청탁을 하는 것을 목사님이 느끼셨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명수 기자와 얘기하면서 야 이거 들어가서 녹취나 몰카를 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서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명수 기자 혼자의 주장이었습니까? 아 그거는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한참 있다가 1차 접견을 하고 와서 한참 있다가 이제 이 기자를 만났어요. 불러서 만나서 사실은 내가 뭐 접견을 했는데 이런 좀 걸 내가 목격을 했다. 조금 나는 이 정권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에서 뭔가는 이게 다음에 접견이 또 이루어지면 채집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뭐가 좋으냐 그랬더니 이명수 기자가 녹음도 요즘은 변조가 가능할 수 있으니까 영상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몰래카메라를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몰래카메라는 이게 어울리지 않는 용어지만 어쩔 수 없이 몰래카메라만 이어야만 증거가 됩니다. 그건 취재 기자로서 얘기한 거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뭐 몰래 카메라가 종류가 뭐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안경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시계도 있고 뭐 많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런 거는 좀 내가 뭐 스파이도 아니고 FBI 요원도 아니고 기자들은 그냥 잘 알거든요. 예, 손목시계 정도 전자 손목시계 뭐 촬영 기능이 있는 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접견할 때 그걸 차고 들어간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카메라로 영상이 나온 부분을 이제 장인수 기자께서 쭉 정리하신 거죠. 네. 자, 이제 좀 그거를 우리가 그 장인수 기자의 리포트를 봤으니까 핵심적인 부분만 우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인수 기자께서의 리포트를 봤을 때 이건 대통령이 아니냐. 김건희 씨라는 사람이 부인일 뿐인데 대통령 거의 행세를 하고 있고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인지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느낌을 기자로서 그죠? 그래서 리포트에 담으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전해드린 얘기는 주로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던 말 중에서도 가장 공익적 가치가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 이제 김건희 여사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김건희 여사가 본인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봐도 이게 이제 편집을 했으니까 악의적으로 편집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반적인 대화를 보면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자신감이 차 있고 지종일관 자기가 대화를 주도하면서 자기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해요. 그건 이런 거다. 앞에도 잠깐 나왔지만 뭐 정치라는 게 없어져야 된다. 대한민국은. 그거 국적 한국에서 없어져.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된다. 또 이거 사실은 영부인하고 안 맞는 말이거든요. 영부인이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영부인을 생각했을 때 하는 이미지는 용서, 화해, 통합, 그렇지. 보듬는 거. 예, 대통령은 설사 나가서 싸우더라도 어쩔 수 없이 또 정치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바라는 건 보통 그건데 아니죠. 예, 오히려 정반대. 예, 정반대로. 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 이게 옳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그렇죠. 뭐 사실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마다 좀
심각하게 여겨졌죠.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 먼저 하게 돼 있다. 이 아마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리포트 한 부분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목사님 생각도 이런 워딩을 그 차용이 돼 있으니까 직접 들으신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제 저로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여사께서 어떤 습관적인 어투인 것 같아요. 뭐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이명수 기자하고의 녹취록에서도 밝힌 것처럼 내가 어떤 정권을 잡은 뭐. 착시 현상? 착시 현상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떤 착시 현상은 아니고 어떤 현실과 이렇게 혼동하는 거의 이제 영부인의 위치가 거의 대통령의 직무를 같이 수기하고 상의하고 개입을 해도 되는 걸로 어떤 착각을 하지 않나. 그래서 어떤 대통령 공부, 대통령 영부인 공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수업이 그런 걸 많이 느꼈고 심각한 일이죠. 왜냐하면 근데 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단순한 착시현상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언론인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착시현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정치권이라든가 언론에서는 아까도 이제 트램 내려왔을 때 다 윤석열 대통령도 내려와서 같이 악수하고 이러한 걸 봤을 때 야, 이거는 근데 이제 그걸 뭐 좋게 얘기하면 착시현상이라고 우리가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런데 임수정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그 김건희 여사의 언어는 그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언어가 애초에 없었어요. 후보 시절에부터 마찬가지고요. 네. 그 당시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도 보면 뭐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도사가 그러는데 제가 뭐 특정 성별이 더 우위고 아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뉘앙스를 봤을 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사가 그러는데 내가 남자고 우리 아저씨가 여자래. 내가 완전히 남자래.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금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원래 충성심이 있었다. 아니 검찰총장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본인의 상관이에요. 배우자의 상관에게 충성심이 왜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면 그런 말을 안 쓰고 보통은 아 내가 원래 문재인 대통령 되게 좋아했어요. 이런 게 보통의 언어지. 충성심을 왜 갖죠? 배우자가 상관한테. 그리고 뭐 여기서도 보시면 저랑 목사님은 저랑 같이 뭐 큰 일을 하시고 무슨 큰 일을 합니까 배우자가요. 그래서 그다음 그 워딩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직접 들으신 건데 이건 또 다른 뉘앙스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 자기 자신을 착각했다 착시현상이 아니라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나설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공인이죠. 그 자리가 그냥 뭐 자기 개인 방도 아니었고 대통령 경호처에서 하는 거기서 접견하는 자리였는데 목사님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할 일 하시고 이게 착시현상이라고 우리가 이게 볼 수 있는 용어입니까? 아, 제가 말하는 착시현상은 그러니까 이제 그 어투에서 습관적 어투를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느끼신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게 제가 뭐 유도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네 느꼈습니다. 느꼈고 아마 뭐 저를 뭐 통일부 장관을 시켜주시려는 건 몰라도 한번 크게 저랑 같이 일한다는 거는 뭐 그거 말고는 없죠. 뭐 내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근데 아니 그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나친 월권 행위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내가 뭐 대통령께서 저런 말을 했다면 그건 뭐 대통령도 저런 말을 쉽게 못하죠. 만약에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거는 사실 이건 정말 이건 엄청난 어떤 갭이 있는 얘기인데 저걸 영부인이 저런 얘기를 했다고 제안을 했다고 하는 거는 그냥 립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립서비스. 제가 통일운동하고 또 대북사역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제 목사님은 저한테 비율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는 좀 생각이 목사님과 사실 다른데요. 이명수 기자와 했던 7시간 녹취록 보면 1억을 주겠다. 같이 하자. 와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구체적 제안을 하죠. 예. 아주. 그리고 실제로 그 업무도 줍니다. 가서 자료 좀 민주당 쪽 자료 좀 뭐 이번에 국감에서 뭐 한다는데 가져와 봐라. 예. 근데 이번에 또 목사님을 만나서 저랑 같이 한번 크게 한번 같이 크게 할 일 하시고 이거 사실 자리 주겠다.
라는 제안으로 얼마든지 들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좀 뭐랄까 사람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혹은 포섭하려는. 예. 그게 단순히 말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그 감각을 좀 되살리면 역대 어느 정권이든 특히 초반기라든가 지지율이 내려갈 때 항상 그 진보정 뭐 특히 보수 정권에서 이명박 때도 그랬지만 남북 정상회담을 상당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거든요. 하여튼 뭐 목사님한테 그런 부탁을 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제가 1차 접견 때 이런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제가 이제 통일에 대해서 뭐 남북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를 그것이 이제 주된 대화였으니까 제가 일어나기 직전에 1차 접견 때 제가 이제 다 끝나고 일어나기 직전에 통일시킬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요? 예, 그래서 속으로 제가 이게 막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죠. 통일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죠. 저희 임기 중에 통일을 위해서 기반을 닦아 놓겠습니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이제 적절한 얘기인데 통일 시킬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길래 엄청 황당함을 좀 느낀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북에 대한 정보나 북에 대한 이 상식이 많이 이제 좀 뒤떨어져 있는 알겠습니다. 대북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구절이 있으면 네. 북에 대한 정보라든가 아무리 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래도 남북 통일이라는 문제가 한반도에 있어서 국제 정세 문제 그리고 4강 외교에 대한 문제 특히 미국의 의향 또 북한의 의향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역대 대통령 치고 뭐 통일 문제를 언급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부인이 내가 통일시킬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남북 통일하는데 목사님과 우리 큰일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는 워딩은 이것이 뭐 제가 공개대사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아니면 자기가 뭐 그렇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건희 여사 같은 건 지금 여사의 활동에 지금 만족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도 이런 언어를 사실 못 쓰거든요. 못 쓰죠. 내가 통일시킬 거야 말을 어느 자리에서 씁니까? 그냥 남북 통일을 노력하겠다는 배우자가 거죠. 유일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이불 속 송사뿐이 없습니다. 그냥 부부가 침대에서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을 남편에게 대통령이 남편에게 피력하는 정도가 가장 최상의 이제 의견을 전달하는 건데 이 우리 현재 김 여사는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는 네 하여튼 오늘 뭐 목사님 네. 얘기는 이 정도까지만 우리가 남북 통일 문제 김 여사가 네, 네. 발언했다는 문제는 이 정도 네. 수준에서 저희가 정리를 해도 시청자분들이라든가 이 방송을 보시는 언론인분들이라든가 정치인들께서 충분히 저는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음에 우리가 방송이 있으면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하여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 좀 드네요. 김정은 동생 있잖아요. 김여정 담화문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이거는 글쎄요. 하여튼 뭐 목사님하고 만나서 한 얘기 같은데 요거에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은 이것이 이렇게 되면 국정농단이냐 뭐 이런 논란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사실은 네. 저는 사실상 이건 국정농단보다 더 심각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농단으로 실제로 그 정부가 탄핵이 됐는데요. 그 당시를 되돌아보면 국정농단 지금의 수준의 농단이 아니라 그냥 뭐 옷 같은 거 가서 구입하고 뭐 이른바 몇몇 행정관들 청와대 집어넣고 뭐 이런 일들을 이었어요. 그리고 뭐 제3자 뇌물죄라 그래가지고 뭐 이른바 재벌기업 이용해서 보낸 딸 이렇게 이런 내용이지 직접 국정 운영에 하나하나 디렉션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게 일련의 일들을 보면 뭐 베트남 국가주석 만났을 때도 딱 정상 자리에 만나가지고 외교적 현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죠? 네. 보통은 외교적 현안을 배우자가 그 주석한테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뭐 올 초에도 여성 국회의원들만 딱 초청해서 무슨 법적인 뭐 입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리고 뭐 억류자 가족을 만나서 우리가 힘 모아서 납부자, 억류자 생사 확인 귀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이거는 대통령의 언어들을 계속 쓰고 대통령의 권한의 일들을
권한이 없는 배우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접 이 국정에 정말 하나하나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가 보고가 되고 그러니까 목도하고 있고 실제로 그 외교 갔었을 때도 미국 갔을 때 넷플릭스 관련해 여사가 보고를 받았다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걸 왜 보고를 합니까? 비즈니스 포럼 같은 외교의 그런 어떻게 보면 알맹이 같은 이야기들을 이거 자체가 지금 국정농단의 이미 시작을 넘어서 매우 피크점에 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요 주제가 요 문제 갖고서 우리 저 장혜주 기자한테만 제가 한마디 여쭤보고 워낙 뭐 지금 나온 게 많아갖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정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장인숙 기자께서 리포트하신 것처럼 대통령인 양 인지 전 착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인지하고 이런 발언들을 얘기하고 목사님한테만 얘기했냐 아닐 수도 아니죠. 있고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뭐 남편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백인일 송사라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지금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 대통령 관계가 백인일 송사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게 누구 만났을 때 얘기 또 하고 그러면은 통일부 장관, 방진 장관 만나서 내가 해결할 거 예를 든다면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보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이미 그런 상황이 아닌가 도저히 국민들이 왜 저러는지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영상에도 봤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도열을 해서 김건희 여사를 맞이해서 악수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네. 예.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하고 종점 변경했는데 걸렸는데 바꾸지도 않죠. 네.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냐. 예, 다들 저희 의심하고 의혹을 갖고 있었잖아요. 제가 영상 파일을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네. 장 기자한테도 이 기자한테도 안 주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넘겨줬는가 하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나면서. 최종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가급적이면 안 터뜨리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책망을 했어요. 여사께 양평 고속도로권에 대해서 고향도 같으니까 우리가 고향이 양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 후대가 보기에 그 양평에서 큰 업적을 누가 봐도 빛나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로 우리 고향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고 오히려 저를 또 그렇게 답변을 그게 언제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때 그 무렵이죠. 카톡 내용이 다 네, 카톡 있어요. 내용에 다 있는데 그런 건 카톡으로 제가 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건 2차 면담 이후의 얘기네요. 네, 이제 카톡은 그렇죠. 올해... 꾸준하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죠. 예, 그 윤기준 교수 운명하실 때까지는 카톡이 간간이 됐어요. 네. 올해 9월까지 카톡이 이어지거든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쟁을 펼칩니다. 목사님은. 그거를 어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는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과 인정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저한테는 무슨 뭐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성사하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여사께 바라는 게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고 언론에 대응하는 발언 말고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기를 바랬어요. 네. 모든 사안마다 아까 액세서리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 이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입에 바른 그냥 다 그냥 뻔한 얘기도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내가 느낄 수가 없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을 그러지 말아라 라고 카톡을 얘기했는데 예 그런데 이제 저는 답이 없었습니까? 이제 정당한 거고 그 오히려 진보 좌파들이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기고 계셔서 아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 파일을 최종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거기서 결심을 하신 게 도저히 안 된다. 네네. 내가 설득해도 안 되고.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영부인을 괴롭힐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국정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누가 퇴진당하고 탄핵당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고향 네. 사람이고 뭐 고향 후배인데 그리고 뭐 그냥 탄핵이라는 것도 그래요.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가결되고 또 헌법재판소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 국민들만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가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강요들도 그렇고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부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고향인 양평, 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 네. 그거는 도저히 같은 고향으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네.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이 파일을 녹취 파일을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서 이명수 기자나 우리 장기자는 넘기지 네. 않고 있다가 네. 그 사건 터지면서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네. 그런 판단을 하셨다. 짧게 설명드리면 카톡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합니다. 아. 그 전까지는 그래도 영부인이니까 되게 예우를 차려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본인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분노한다 나는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해서 이건 나도 못 참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러면 계속 만날 수 없다.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면 어떡하냐. 아니 만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저와 나눈 네. 대화가 다 무의미해진다. 의미가 네. 없는 네. 건가요? 이렇게, 뭐 이렇게 답변을 네. 해주셨죠. 네. 네. 같은 내용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또 공개하면 또 아니, 그... 카톡은 프라이빗 한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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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임세훈 소장님, 우리 저 장 기자께서 정리하셨던 리포트 과정에서 계속 저와 같이 봤는데 혀를 끌끌 차시던데 네. 왜 끌끌 차셨습니까? 아니 또 그 다른 과정, 주제로 넘어가죠. 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용산에 옮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명백한 거짓말과 뭐 허위 과장이라고 네.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뭐 노무현 때도 옮기려고 그랬지 뭐 문재인 때도 옮기려고 안 됐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그분이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네. 대통령이라고 다 부르지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때도 청와대를 옮기려는 것보다 어쨌든 서울의 중심을 조금 그 수도권 분산화를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세종에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도 광화문 대통령으로 한다 그래서 광화문에 집무실을 옮기려고 했었지만 1년 반의 검토 동안 안 됐습니다. 그 안 되는 게 정말 현실적인 이유, 경호 보안의 이유 그걸 맞추다 보면 시민의 굉장히 불편함 그런 게 다 계산이 돼서 결국은 못 옮겼어요. 그래서 청와대를 옮기겠다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초반에 인수위 시절에죠 했었을 때 청와대에서 엄청난 자료를 주고 검토해서 이래서 결국은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느닷없이 옮기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 옮기고까지는 좋겠어요. 근데 그게 대단한 성과처럼 피해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학고방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학고방. 그러니까 그 관저도 가보니까 학고방이다. 제가 학고방이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어봐서요. 일본 용어죠? 학고방이라는 게 판자집을 낮잡아 부르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네. 저도 그때 카톡으로 청와대를 이제 당선자 신분에 청와대 안 들어가는 것 때문에 저도 굉장히 자료를 많이 보내드렸어요. 여사께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으로. 왜냐하면 첫 번째 용산은 국방부 그 청사가 있는 용산은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땅이 아니고 그 우리나라에 있는 남한 땅에 있는 100여 개가 되는 미군 캠프, 미군 기지, 레이더 기지, 벙커 이런 것들은 캘리포니아 영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미군 기지 안에는 다 캘리포니아 팻말이 있는데 주권국가의 대통령이 미국 땅에서 직무를 본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때 김 여사는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들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추천한 장소는 광화문의 외교부 청사를 추천했습니다. 외교부 청사는 다 다른 정부 부처는 각 층마다 하나씩 쓰는데 외교부는 그래도 별도의 청사가 필요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사실 그거 써도 되거든요. 그래서 글로 들어간 게 낫지. 바이든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저는 백악관을 국민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고 저는 펜타콘으로 들어가서 국방성 내쫓고 펜타콘에서 내가 직무를 보겠다 그러면 미국 시민권자, 미국 시민들이 다 크레이지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백악관은 너를 위해서 네가 일하라고 준 거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그냥 청와대 그렇다고 해서 청와대 안 들어갔지만 지금 청와대 사용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 영민관 계속 사용하고 있고. 목사님 이렇게 네. 충원으로 충심으로 네네. 그때 하셨는데 네. 김건희 씨는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자료를 넘겨준다고 그랬어요. 무슨 자료를요? 제가 자료를 넘겨주고 그런 발언을 한 거를, 말씀하신 거를 관계자한테 넘겨주긴 해요. 제가 또 조언을 해드리면. 네. 그 넘겨주는데 그게 적용이 안 됐겠죠. 그걸 자료를 넘겨줬습니까? 넘겨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넘겨줬다고. 저는 카톡으로 자료를 항상 파일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래요? 예.
정책 조언을. 아, 네. 그 이상은 없었고요. 네네네. 네. 적용이 안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문제네요, 듣고 보니까. 어쨌든 국가 운영의 결정 사항들이잖아요. 그거를 왜 제가 목사님을 그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라 이런 국가 운영의 결정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사항이죠. 공무 단위에서 이루어져야지 왜 사인에게 카톡 받아서 자료 받고 그걸 또 옮겨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제가, 배우자가. 아니, 어떤 그러니까. 그냥 조언을 해주는 거지, 예. 조언?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차원에서만 예. 그리고 이 학고 원칙을 얘기하신 거라 저는 맞아요. 이해됩니다. 청와대 근무하셔. 아, 그러면 그런 거 철두철미하죠. 그게 기준이 돼야죠.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학고방이 또 틀린 게 이게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간이잖아요. 그 공간이었죠. 예, 공간을 쓰고 있는데 이 외교부 장관 공간이 적어도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관저보다 몇백 큽니다. 아, 그래요? 네, 몇백 커요. 몇백 커. 왜냐면 외교부 장관 공간은 외교 활동을 위해서 다른 나라 뭐 대사나 이런 군들이 그렇죠. 와서 파티도, 뭐 파티도 하고 저녁도 먹고 해서 공간이 왜 꽤 큽니다, 잔디랑. 근데 사실 대통령 관저, 청와대 있는 관저는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는, 비교에 따라서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외교부 장관 공간보다는 청와대 내 관저가 훨씬 작다. 그리고 장인수 기자께서 취재했을 때는 그 관저, 학고방이라고 하는 그 관저를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리고 예산이 굉장히 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 예산도 정확하게 밝히질 않고 있죠. 뭐 이제 네. 뭐 경호상의 문제, 뭐 안보상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계속 연쇄적으로 옮기고 옮기고 계속 옮겨야 되니까요. 예. 1조 원 이상 들은 걸로 보인다. 아, 그 국민 혈세 아닙니까? 예. 우리가 낸 세금으로 예. 리모델링을 했는데 예. 여사께서는 그걸 그렇죠. 학고방이라고 생각하시죠. 어찌됐건 지금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는데 청와대에서 나옴으로 해서 그런데 여사께서는 국민들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거 상관없이 가서 보고 후지다고 이런 식의 표현을 쓰시는 게 이게 과연 영부인의 합당한 언어이고. 그리고 살고 있었던 아크로비스타가 굉장히 그 외교가 외교 공간보다 더 좋았나요? 평수는 넓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외교부 공간이 더 넓겠죠. 아, 물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거기 또 리모델링까지 하고 뭐가 됐는지는 나중에 공개가 되겠죠. 네, 네.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면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끌끌 차던 분이 제가 옆에서 들었을 때 그 목걸이 6천만 원하고 브로치 2,500만 원 네. 이 문제를 친구 엄마한테 빌렸다 그러는데 네. 아니 그 입이 벌어지시던데요 임세수사님께서 아니 그 친구 엄마한테 내가 그냥 일반인 개인이면 빌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미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배우자로서 있는 분이 친구 엄마가 만약에 빌려줄게라고 어떻게 합니까 네. 액세스를 필요하다고 무슨 근거로 알아요 내가 통화해서 뭐 내가 지금 순방 가는데 어디 어디 가는데 액세서리 빌려줘요 라고 해서 압니까? 그냥 느닷없이 액세서리를 줘요? 그럼 그 경로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알게 됐고 어떻게 전달됐고 그러면 전달돼서 기록이 제대로 됐는지 네. 그리고 외교를 갈 때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의 옷차림과 액세서리 이런 거 등등은 그 2부 속단, 1부 속단 상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하나하나가 메시지거든요. 브로치가 어떤 걸 매가지고 뭐 강인함을 보여준다던가 이런 등등에 있는데 그럼 그런 게 상의가 돼서 필요에 의해서 빌림을 받은 건지 대여를 받은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느닷없이 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저는 이 지금의 대통령실이 너무 다 사사롭다는 겁니다 적어도 공적인 마인드가 없고 공적인 이 구조 안에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사항들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리포터 봤을 때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인지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제 아마 단어를 좀 정확하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인지하는 것 같은데 또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또 사사롭게 생각을 하고 있다. 아 이런 모순도 나타나네요. 상당히 네. 이율배반적인 대통령이라는 것은 공력, 공적인 문제고 국민이 부여한 권력인데요. 과거에 박근혜 때도 최순실이가 좀 이렇게 좀 했나요? 그러니까 뒤에서 의상 수준, 의상 정도만 하고 이제 뭐 트레이너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트레이너. 그분을 뭐 아는 분 윤전춘 씨가 지금 기억에 의하면 뭐 그분을 사적으로 채용하고 뭐 요런 수준의 일들 뭐 연설문 써주고 뭐 연설문 써주고 드레스덴 연설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거 써서 고쳐주고 막 요런 거였는데 그래도 공적인 시스템 안에서의 약간의 그런 개입이 있었던 거지 지금은 공적인 뭐 어떤 이부속실도 없고 뭐라 통제할 수 통제할 수 있는 게 없고 책임지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정말 소위 말하면 이거는 지멋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래요. 근데 목사님을 만나 뵀을 때의 우리 녹취록을 봤을 때는 임세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멋대로 한다라는 느낌을 우리 일반인들이 갖는다라는 거죠. 하여튼 목사님과의 공개된 그러니까 녹취록에서 공개된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유추라든가 추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데. 자,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네, 뭐 목사님 아니면 장인숙 기자께서 또 하신 말씀인데. 예, 지금 놓친 거 있거나 제가. 네. 예, 아니 댓글을 보니까 이제 그 아까 김건희 여사가 사용한 그 이제 판잣집 네, 일본식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이렇게 좀 하시는데 제가 취재하면서 그걸 들었을 때 받은 느낌은 이분이 이거를 국가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영부인이 됐으니까 혹은 대통령이 됐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대상물로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어, 가서 보니까 너무 후져요. 뭐 무슨 방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그냥 그게 다 의미가 있는 공간들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 나란 일 하라고 주는 거지 외교부 장관이 높은 사람이니까 거기서 누리라고 주는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공간 자체도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들이거든요. 예, 외국의 손님들 맞이해야 그럼요. 되고. 네. 예. 그런데 그런 걸 가서 보고 후지다, 무슨 반갑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다는 게 아, 이 사람은 이거를 그냥 내가 취할 수 있는 어떤 그냥 어떤 그런 자기 부동산에 물건 보러 온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을 사적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뭐 국립유한 권력인데 예, 그렇죠. 나아가면 국민이 그렇죠. 예. 당신 우리를 국가 안보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 통치를 잘하고 하라고 준 부유한 권력인데 이게 박근혜 때 자꾸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사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 네. 이번에 몰카 또 우리 취재하신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네. 내가 누리기에 마뜩지 않고 참 모자란다 수준이 이런 식의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대선 대통령 되기 전엔 좀 다른 꿈을 꾸고 있었나 더 이거보다 뭐 미국 대통령도 이 정도인가요? 하여튼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끄덕끄덕 하시네요. 저희들 얘기가 틀리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제가 여사님을 뭐 한 번 더 접견을 한다고 했을 때 네.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하면 그냥 자진 사퇴가 답이다. 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네. 제가 볼 때는 뭐 무능, 무지, 무식 뭐 이런 정권에 대한 표현이 뭐 부정적인 표현이 많지만 네. 도저히 지금 앞으로 3년 반을 2027년 5월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잠수를 한 잠수사들이 숨을 참다 참다 수면으로 올라오기 직전 막 그 갑갑함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 지금 다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갑갑해하는 걸 내가 다 봤어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하잖아요. 민심을 다 읽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이 정치권에서 탄핵이라는 걸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너무 소진이 되고 국민들도 힘들고 정치인들도 힘들어요. 가장 본인들에게도 좋은 방법은 자진사퇴, 대통령의 자진사퇴. 알겠습니다. 예, 그게 가장 본인들과 국민들을 네. 위해서 현명한 방법이고 나라를 위한 것이고 애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 기자께서 더 하실 수 없으면 제가 임성훈 선생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정리할까. 예, 네. 예. 아까 저 얘기하셨을 때 이 대통령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라는 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정농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련의 사항들 네. 뭐 제가 말한 외교 현장에서 본인이 마침 대통령처럼 행세하는 것 심지어 뭐 통역도 뒤에 서 있고 그리고 뭐 이런 개식용 문제도 임기 안에 해결하겠다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네. 누군가에게 약속을 그냥 본인 대통령처럼 하는 것 이런 말 한마디조차도 사실 저는 국정농단의 그런 시그널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뭔가 인사가 개입되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본인이 보고를 받고 하는 행동 당연히 본인 선출된 권력이 아니고 권한이 없는데 왜 행정부의 일들 외교적인 일들을 왜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고 판단하고 지시를 합니까? 당연히 그냥 국정농단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 윤석 이게 이제는 나 알겠어요. 저는 그동안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를. 본인들이 왕이라고 생각했던 게 드러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손바닥에 왕자 쓴 거 기억나시죠? 왜 왕자를 썼냐? 왕이 되고자 하는 의지예요. 근데 그 네. 왕은 본인은 그저
수렴 참정하는 뒤에 왕비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은 뭐 그 집권 여당 이준석 대표 만나서 음식 얘기나 하고 있고 광양 불고기 어떻고 하고 있고 지금 이 여사라는 사람은 각종 외교에 있는 사람들 만나서 국정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우리 목사님 같은 조언자에게도 만나서 대통일을 시킬 거다 뭐하고 이런 국정운영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왕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렴 참정되는 왕. 네. 자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인수 기자와 우리 이명수 기자 그리고 우리 박PD 또 우리 목사님 목회자로서 목사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꾸미시고 그리고 정리하시고 편집하신 내용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땐 이 문제는 많은 언론인들이 뭐 관심은 갖고 있을 것 같지만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용산은 금기 특히 김건희의 영역에 대해서는 성역이고 금기여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많은 언론인한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그리고 또 용길 목회자로서의 양심과 용기를 내줘서 특히 양평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을 보고서 분노하신 목사님의 용기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폭로됐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부 다는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일 수도 있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언론인들이 이것을 왜곡된 프레임이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언론인들이 또 이것을 후속 취재를 해서 더 많은 사실들 아까 우리 임세윤 소장님이 얘기한 정말 국정농단의 결정적인 부분들이 저는 터져 나오지 않을까 우리의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한 저는 예감과 예측이 듭니다. 대출이라는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침에 네? 대출은 예,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하여튼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끊었다.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또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내일 프로그램도 소개해 주셔야 되고요. 또 오늘 마지막으로 실제로 이 3부까지 하시는데 제일 고생이 많으셨기 때문에 좀 정리 말씀하고 예.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준비한 보도는 내일이 마지막입니다. 네. 예. 내일 두 개의 리포트를 준비했고요. 네. 뭐 아쉬우시겠지만 일단 내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내일의 내용은 계속 지금 지적되고 있는데요.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명수 기자가 사준 그냥 소형 카메라가 달린 손목시계를 차고 들어갔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통과를 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영부인을 촬영할 수 있었는지 도대체 뭐가 문제였는지 대통령실의 경호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구멍이 뚫려 있는지를 내일 같이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도 9시죠? 밤 9시죠? 내일은 밤 10시에 됩니다. 아 10시에 시작합니까? 예, 내일은 밤 10시 시작입니다. 아. 우리 내일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요? 예, 내일은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우리 박영식 앵커의 이제 그 일정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9시 하고 싶었는데 10시에 시작하고요. 네. 두 번째 리포트는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상황을 맞닥뜨립니다. 아, 그래요? 아, 목사님 꼭 보셔야겠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다 알죠. 본인이 그래? 맞닥뜨린 상황이니까. 예. 예, 근데 목사님도 그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저도 그 영상을 봐서 보자마자 목사님 이거 뭐예요? 라고부터 먼저 물어봤거든요. 가장 목사님 이거 뭐죠? 예, 했던 그 뜻밖의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개의 리포트를 준비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임준 소장님도 뭐 간단하게 네.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으시겠지만 저희가 또 이제 후속 프로그램에서 임세훈 소장님 코너도 제가 만들 생각이고 하니까 네. 네. 아니 뭐 사실 저는 이 보도가 나오고 다음날 언론에서 거의 막 난리 법석이 날 줄 알았는데 그 의외로 생각보다 조금 더 조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언론인 분들께서 더 이 사건에 주목하고 네. 뭔가 무슨 잠입 취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대통령 부인이 사적인 선물을 알고도 받았다는 게 가장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취재가 더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리포트를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네, 있다는 네, 네, 것이 네. 아주 상례적으로 네. 관습적으로 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 임세현 네. 소장님 보시기에는 이건 국정농단이 버금가군 일이고 실제로 국정농단에
일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충격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아, 내가 생각했던 김건희, 내가 생각했던 이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아, 이렇구나 라고 확인을 그동안에 들었던 소문이라든가 주변의 얘기, 정치권에 나돌던 얘기들이 이거 진짜 맞는 모양이구나 라는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리포터, 저희 방송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도 마찬가지로 우리 장인수 기자께서 준비하신 박영식 앵커와 함께하는 그 문제도 국가기관망이라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애석하게도 저는 오늘까지만 사회를 보게 되는 모양이죠, 장 기자님. 아, 예. 예, 그래서 제가 내일은 밤 10시에 시작하다 보니까 네, 아닙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또 목사님 또 이제 제가 저 진행하고 있는 뉴스 코멘터리에 내일 아침 8시에 출연하시고요. 그때 오늘 못다 하신 얘기 또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몇 시까지 와야 됩니까? 아, 8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스 코멘터리가 지금 내일 4부까지 나온 내용들을 계속해서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이 문제와 이 싸움을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은 이 제가 표현이 어떻기면 네. 샤넬 대통령, 디올 대통령이 없어지는 국민의 대통령이 정말 인민주권의 국민의 대통령이 새롭게 정립되는 것까지 우리 서울의 소리에서 함께 해나갈 거라는 약속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저는 한마디 좀 덕담을 하고 오늘 3부 순서를 마무리 짓까 합니다. 사실 저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숟가락을 얹은 사람입니다. 우리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그리고 우리 박 PD, 우리 목사님, 또 옆에서 조연하신 임세호 소장님의 이제 제가 뭐 방송을 좀 오래 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숟가락을 얹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언론인들을 제가 만나봤고 언론의 환경 이런 것도 봐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의 행태, 권력과 언론의 행태, 그리고 기자들의 행태, 물론 그렇지 않은 정의로운 기자들도 있습니다만 이런 행태 속에서 우리 장인수 기자와 이명수 기자 그리고 우리 뒤에서 도와주셨던 PD님 또 목사님 임생 소장님한테 용기와 희망을 이분들이 이제 시작이니까요. 싸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용기와 희망을 좀 불어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금기 부분을 폭로했기 때문에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분들한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제 열심히 더 싸우시겠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기를 팍팍 좀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위 재모님 못 깎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특별 취재팀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예민하고 가장 정권에서 급소를 찌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서울의 소리 덕분입니다. 서울의 소리에 우리 초심님 백은종 대표님 올곧게 한 번도 굽히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소신껏 지켜 계시는 네, 우리 초심님이 한 번도 출연하시지 않았습니다만 그 우리 백은종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일 4부까지가 가능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서울의 소리에 120만 독자 그리고 10,000원, 5,000원씩 푼돈 모아서 매달 정기구독을 해주시는 우리의 열성 서울의 독자분들 그 힘이 없었다면 오늘의 프로그램도 없을 것이고 앞으로의 싸움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세호 소장님도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이번 정치 영역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어줍지 않습니다. 중위 재머리 못 깎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싸움이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저는 구체적 도움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부당이라 그런 말씀 전혀 아니고 저는 제3자로서 구체적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만 우리 장인수 기자 그리고 이명수 기자 그리고 우리 초심님이 더욱더 힘차게 이 싸움을 끌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샤넬 대통령, 디올 대통령이 없어지는 그러면서 진정한 인민주권의 국민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숟가락 얹어놓은 사람은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 밤 9시에
우리 장인수 기자와 박영식 앵커가 진행하는 마지막 4부 순서 보시고요. 그게 아마 마지막은 아닐 겁니다. 그죠? 우리 예, 예. 시청자분들이 더 도움과 격려를 주시면은 이분들이 또 희생을 통해 왔고 죄송합니다. 예.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폭로와 그리고 보도와 진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 최 목사님도 목회자님도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임재호 소장님도 정치 영역에 가셔서 예, 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까지만 사회를 보기 때문에 좀 내일 못하니까 좀 할 말을 좀 했습니다. 예, 자 하여튼 밤늦게까지 지금 벌써 10시 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격려와 응원, 지지, 도움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김건희 특집 네, 세 번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